안녕하세요, 여러분. Unit 1의 언어 습득 이론과 교수 방법론, Section 4, 인지주의론, 인본주의론이란 주제. 네, 전체 목차에서 살펴보며 벌써 Section 1, 2, 3를 여러분들이 들으셨고요. 오늘은 Section 4의 인지주의론, 인본주의론, 이 이론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지주의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동주의론을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또 행동주의론을 설명하고 인지주의론 앞에 그 사이에 저희가 또 생등론, 상호작용론이란 그런 어떤 인지주의론의 바탕을 둔 주장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복습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어디에 어느 자리에 어떻게 끼워 맞춰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도 수업을 들으시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의 목차는요, 먼저 행동주의론이 뭐였더라 하고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설명은 앞에서 계속 했었으니까요. 구체적인 설명은 빼고 행동주의론은 대개 이런 것이다, 그렇게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인지주의론이란 그럼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Cognitivism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지주의론에 그서 파생된 두 개의 주장, 생등론과 상호작용론을 저희가 먼저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생등론의 UG, Universal Grammar, 이런 것들 생각나시죠? 상호작용론,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두 주장을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론인 인본주의론, 인본주의 또는 인본주의론에서 우리가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맞춰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그 주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업하실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지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자, 수업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동주의론.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행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 엄마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그대로 모방을 한다. 모방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엄마가 그 학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상과 벌 이런 것들 아니면은 조건을 주어가면서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행동주의론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모방의 과정이다. 이 모방의 과정이라는 것은 모방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모방이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그 후에 완전히 나의 어떤 행동으로 굳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도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나의 행동이 되었을 때 이것이 학습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행동을 가지고 볼 수 있다 해서 행동주의론이고요. 행동주의론에서 실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행동의 실수,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그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다라는 것은 아직 완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틀린다 하는 것,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어떠한 그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폼이 있는데 그 폼에 어긋나게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치는데 뭐 스윙을 너무 높이 한다던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은 잘못된 그 동작이 나오면은 그것은 완전히 학습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론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는 바로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실수는 완전한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안에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바로 고쳐줘야 된다 하는 것이 행동주의론의 기본적인 그 마인드다. 행동주의론을 믿는 행동주의자들의 마인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나오셨던 영어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은 아니었는지
이런 수업을 했을 때 효과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요. 그 두 번째 이론인 인지주의론을 행동주의론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주의론은 그야말로 행동주의론의 반대에서 나온 그런 주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몸과 정신 뭐 이런 식으로 이분화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그런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동주의, 행동을 보고 어떤 학습이 일어났다라고 관찰한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행동만 보고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암기된 거,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머릿속에 있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게 전부 행동으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행동이 변화함으로써는 알 수 없고 머릿속에 이미 있는 지식과 정보를 끌어내는 그런 작업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학습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그 행동이 관찰됐어요. 변화가 됐습니다. 아, 드디어 학습이다. 학습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행동주의자들과는 달리 바깥에 나온 행동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어떤 것들이 인지되고 공부가 되고 외워지고 암기가 되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학습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행동주의론의 입장에서는 학습자가 행동을 어떤 학습된 행동을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학습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수많은 똑같은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그 행동 있죠? 목표 행동을 똑같이 모방해가지고 반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모방을 한다고 해도 완벽한 모방이 되지 않죠.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 이상적인 완벽한 행동입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어느 순간에 되게 된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인지주의론의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행동을 주관하는 것 결국 머리라는 거죠. 우린 지적인 활동은 이 우리의 신체나 뭐 이런 것에 있지 않고 머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언어에 적용을 시켜서 봐야 됩니다. 언어에 적용한다는 것은 행동주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발화를 했을 때 어떤 이상적인 발화를 똑같이 모방을 해서 여러 번 반복하다가 그 아주 정확한 발음,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발화가 나온다라고 믿는 것이고 인지주의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까지 나오는 것이 학습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단어도 외우고 문장도 학습하고 문법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차차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것과 그것을 퍼포먼스라고 하게 된다면요. 퍼포먼스와 내가 갖고 있는 것, knowledge라고 한다면요. 이것과의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 knowledge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완성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knowledge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보여져야 학습이 되었다. 완성이 되어야 학습이 되었다라고 보는 주의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얼마든지 학습은 하고 그리고 행동까지 나가는 데는 좀 갭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학습자는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 지식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유형이라든가 단어의 카테고리 안에서 그 새로운 단어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단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 그 단어를 자연스럽게 쓰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인지주의론에서는 유의미한 것, 의미가 있는 것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 뭐 가족, 엄마, 아빠, 동생 뭐 이런 식의 그 묶을 수 있는 것들도 의미의 하나의 단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기억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장기 기억,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이 장기 기억이 되면 이것은 발화하기가 쉽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이 되는 거죠. 이네이티비즘과 인터랙션이즘은 그 인지주의론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득론과 상호작용론은요,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두뇌 활동이다. 지적인 활동이다. 학습은 지적인 활동이다. 이것이 기본이 된 그런 두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간에게는 언어를 배우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는 주장이 바로 생득론이죠. 그리고 환경 안에서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상호작용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호작용론은 인지주의에서 시작은 했지만 살짝 그 다음 단계인 인본주의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구성주의론까지 이어지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건데, 알게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것으로 되는 것까지는 이제 지금 시간이 걸리시겠죠, 물론. 네. 자, 인지주의론의 주장대로라면 오로지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학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이로 평가하고 해서 이제 뭘 알고 있나를 자꾸 이제 채점을 해서 알아보는데요. 그게 바로 인지주의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또 행동하고의 그런 분명히 갭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그럼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또 행동 등을 우리가 관찰하기가 쉬운데 과연 그 갭이 있는 한 단계 뒤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런 어떤 질문지라든지 직접 물어본다든지 문제풀이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가? 우리가 그 알아낸 것이 전부 다인가? 뭐 이런 것들, 또 심리적인 것도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지주의론도 그 언어학습을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모든 다른 학습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이론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론이 또 출연을 하는데요. 그 출연 전으로 저희가 지지난 섹션 2에서 학습한 생득론과 상호작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득론은 걷는 것과 말을 하는 것 다 똑같다. 네, 걷는 것도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다. 이미 걷도록 되어진 거예요. 사람은 그와 같이 말하도록 되어졌다. 유전적이다. 낳을 때부터 태생할 때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생득론에서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말을 했습니다. Acquisition, 습득이죠. 언어 습득, 장치가 어디에 있다. 우리 머릿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Universal Grammar, UG, 보편 문법이라는 것은 모든 언어에 존재한다. 이 보편 문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LAD를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작용론은 학습이 환경에 좌우된다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학습이죠. 이제 인지주의자들이 볼 때는요.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인풋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또 크레션의 인풋 하이퍼테시스, 모니터 마들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환경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론에서 또 보면요. 언어학습도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깥에서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바깥에 보통 exposure라는 말을 쓰죠. 그냥 노출되는 것. 노출되는 것, 그
이제 원하는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것에 노출되는 것, 그것을 이제 노출되어지는 환경인데요. 상호작용론에서 가만히 보니까 노출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어떤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통해서 뭔가 이해하고 알게 되고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학습자의 환경에 노출된 그 상황에서 환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이론 중에서 행동주의론, 또 행동주의, 인지주의론, 인지주의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지금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네, 인본주의론에서 인본주의 또는 인본주의론, 인본주의의 이론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인본주의는요, 인지주의 관점에서 해결되지 않는 학습에 대한 어떤 우리들이 풀고자 하는 그런 질문, 이것을 풀어보자고 하는 또 다른 이론이에요. 근데 휴머니즘, 휴머니스트 뭐 어떤 인간의 본성에 입각한 그런 것, 인간의 감성, 감정도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인본주의로는 다 좋은 말들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해하는,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데 많은 다른 학습서에서는요, 티솔 학습서에서는 여기에 인본주의론을 세 번째 이론으로 두지 않고 constructivism 또는 constructionism 하는 구성주의론, 구조주의론 이런 말들을 쓰는 이론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학습하는 내용에서 제가 밑에 잠깐 소개만 했는데요, 둘을 번갈아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좀 구별을 하시자고 한다면은 인본주의는 이 뒤에 어떤 인간의 욕구에 해당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컨스트럭티비즘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더 위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컨스트럭티비즘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안에 휴머니즘을 또 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론은요, 여러분들이 좀 플렉서블하게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론은요, 인본주의자들이 그 행동이나 지식만으로 학습이 완성된다고 보지를 않고 감정까지도 또한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이브람 메슬로우라는 사람은요, 그 학자는 인간에게 어떤 욕구가 존재하고 이 욕구는 needs죠. needs는 feeling하고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다섯 개의 욕구가 순차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고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 넘어가기 전에 구성주의론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위에 이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constructivism은 이렇습니다. instructionism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그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인본주의하고 또 경계이기도 하고 그 인본주의를 훨씬 beyond humanism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reality가 있습니다. 어떤 현실, 진실이 하나의 진실인데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컨스트럭션 이미지인데요. 그것은 진실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진실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 진실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나만의 현실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좀 어려운데요. 지식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머릿속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고유한 환경 안에서, 환경과 문화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대로 만들어져가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실과 나와의 그 중간에서 만드는 과정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실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은 나와 나의 세상이 만들어낸 나만의 고유한 것일 때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들을 이해할 때 다각적인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의 진실이 내 진실과 다르다고 해서 진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철학적인 그런 또 이야기가 되는데요. 학습자에게 문제 답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습자뿐만이 아니라 교사나 또 그 배우는 언어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그 인풋을 넣어서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과정 안에서 언어가 학습이 되고 발달되고 발전된 development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인본주의에서도 이 구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성주의에서 인본주의가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는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이번에 학습하시는 이 강의는요. Behaviorism 그리고 Cognitivism 그 다음에 Humanism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재밌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보았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메슬로우스 니즈라는 그 다섯 단계 하이어라키라고 하는데요. 이게 순차적이라고 해서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부터 아래까지 순서가 있는 거죠. 특히 군대에는 그 하이어라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선임자인지 후임자인지가 중요한 것처럼 여기서 먼저 오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오는 것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라고 그래요. 먹지 못하거나 자지 못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뭐 입지 못하거나 빨개 벗었거나 뭐 이런 어떤 생리적인 욕구 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그 안에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다음 단계는요. 그게 채워지고 나면 먹고 자고 뭐 입구가 다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 불안하면 안 되죠. 내가 사는 곳이 뭐 예를 들어 뭐 매년 홍수가 난다던가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고자 하는 주변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랑에 대한 욕구인데요. 소속감, belonging. 그러니까 어디인가 속하는 그런 내가 가족에 속하고 우리 클래스에 속하고 우리 학교에 속하고 학급에 속하고 이런 어딘가에 속해 있을 때 인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불안하게 되고 행복하지 않은 이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Maslow의 Hierarchy of Needs입니다. 자, 네 번째 이것이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야 비로소 자존감,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 self-esteem이죠. self-esteem은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드러내 볼 수 있는 self-esteem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self-esteem 갖기를 희망하는데 그것을 또 욕구라고 보았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욕구,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Self-actualization은 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한 단계 높아서 사회적으로 내가 원한 대로, 그 목표한 대로 꿈이 실현되는 것, 꿈의 실현 이런 것이 꿈의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욕구가 다 채워져서 마지막 다섯 번째 욕구인 이 self-actualization 욕구까지 채워진다면은 이런 욕구를 또 갖고 있다면 성공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의 체계를 이런 피라미드로 표현을 하고요. 이 다섯 가지 욕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Maslow Hierarchy of Needs라는 어떤 이론을 보는 것일 뿐이고 여기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 이 다섯 가지 욕구만이 절대적인 욕구라고 보지 않는 학자들이 많고요. 또 이 욕구를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이 없이도 학습은 가능하지 않냐 하는 의문을 자꾸만 제기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완벽한 어떤
학습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되죠. 또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 맞춰서 생각을 또 해보시는 과정을 겪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 문제는요. 그 다섯 가지 욕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요. 다음 이제 학생이 어떤 말을 해요. 이 말을 읽어보시고요. 이 학생들이 Maslow's Five Hierarchy of Needs 중에서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를 뭐 쓰든지 말해보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옆에 메모를 한번 해보시든지요. 예로는요. Ever since I moved to Canada, I can't sleep properly. I am always tired when I come to class. 뭐, When I come to class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요, 바로 이거는 레벨 1, 첫 번째 레벨인 그죠?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physiological needs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physiological needs가 없다. 그래서 이 욕구가 채워져야 학습도 되고 학습이 잘 되어진다. 이 욕구부터 채워져야 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읽고 여러분들 answer 한번 뭐 노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I'm so hungry. I didn't have breakfast today and my stomach won't stop growling. 아, 나 꼬르륵거려. 배고파 죽겠어. 자,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거죠? 네, needs of physiology, physiological needs. 네,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My roommate told me that she's moving out next weekend. How will I pay the rent? 여기서 rent는 이제 그 집값이죠. 집 방세. How will I find someone else to live with me? 자, 내 룸메이트가 다음 주 이사 가는데 나 누구랑 살지? 집 방값은 어떻게 내지? 여기에서는 제가 답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째 욕구일까요? 네, 문제 3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est friend just went back to her home country. I just arrived here. One month ago and I don't know anyone in my class. I feel so lonely. 너무너무 외로워. 자, 어떤 욕구입니까? 친한 친구가 제가 이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캐나다에 공부하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가 가버려요. 그런데 나 이제 그 친구는 미리 와서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인가 보죠. 영어도 잘하고. 근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 어떡해. 나 너무 외로울 것 같아. 네. 어떤 욕구입니까? 한번 앞으로 돌아가셔서 그 피라미드를 보시고 대답을 해 보십시오. 자, 문제 4는요. I have no confidence. I feel like I'm the lowest student in the class. I wish I were stronger. 아, 난 너무 못해. 너무 못해. 나 진짜 내가 진짜 제일 못하는 학생일 거야.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거. 이건 어떤 욕구입니까? 네, self-esteem. 답을 말해버렸는데 있어야 또 학습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장은요. 그냥 간단하게 답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evel 1, physiological need. 답 2, answer 2. Second answer is safety need, level 2고요. 안정성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level 3는요. 나의 가장 친구가 돌아갔어. Need of love, need for love, and a sense of belonging. 네, 어떤 소속에 대한, 사랑과 소속에 대한 그 욕구입니다. Level 3고요. Oh, I don't have self-esteem. Self-esteem이 없어. Level 4, self-esteem에 대한 욕구입니다. Self-actualization만 빼고 다 이렇게 문제가 한번 하나씩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인본주의 선생님은 그럼 과연 어떤 선생님이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의 욕구를 이해를 하는 선생님이어야겠죠. 학생의 욕구를 알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 이 학생이 학생이 어떤 욕구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학생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 개개인한테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행동 강령을 전달한다는 거는
목표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행동 강령을 전달되고 이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행동이고 문제가 되는 행동은 저지한다는 거죠.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고요. 학생들의 협동을 끌어낼 수 있도록 pair work, 2인조 또는 small group work 이런 활동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선생님이 학생들끼리 상호 간의 상호작용도 유발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잘 관찰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요.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저지하는 동시에 이해하고 또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생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센터가 어디에 있냐면 선생님에게 있지 않고 선생님의 편의대로 수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학생의 편의대로 학생 중심의 student centered or student oriented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요구를 알려고 노력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죠. 물론 문제되는 행동은 안 돼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이거 이제 칭찬도 많이 해주고 뭐든지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여기까지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그런 선생님, 좋은 선생님 같은데요. 아무래도 네, 자 어떤 선생님이 무조건 인본주의적인 선생님일 수는 없어요. 인지주의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그런 어떤 행동주의적인 것, 그런 이론들이 섞인 교수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해서 그때그때 효과적인 교수법을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무엇을 믿느냐, 어떤 이론이 더 나에게 와서 마음에 닿고 이걸 하면 학생들이 학습에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이 인본주의에 치우치는지 행동주의에 치우치는지 인지주의에 치우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이론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좀 치우치는 그런 쪽으로 이 선생님을 인지주의 선생님, 인본주의 선생님, 행동주의 선생님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고 생각.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그런 교실과 교사들을 또 이해해 본 것은 또 재미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말로. 노트 있으시죠? 노트에다 적으셔도 좋고 한번 말로 여러분들 행동주의란, 인지주의란, 인본주의란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네, 열심히 인지주의적으로 머리를 돌리셔서 행동주의적으로 글씨를 쓰시고 인본주의적으로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행동주의는 드릴이죠. 연습, 모방, 똑같은 그 목표 행동을 목표되는 언어를 아주 완벽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행동주의고 인지주의는 두뇌 활동이다. 암기 뭐 이런 거 생각 기억해내는 거. 또 인본주의는 인간적인 관계, 감성, 감정 이런 게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한번 길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를 가르친 영어 교사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요. 그 선생님이 그 자신의 교실에서 했던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이었는지 어떤 이론에 바탕을 둔 수업을 하신 것 같은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 초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아니면 학원의 회화 강사, 과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믿음에서 파생된 또 이론을 어떤 걸 적용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조금 아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언어 교육할 때 사용하는 우리 지금 아주 보통 말할 때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을 써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들을 잘 용어를 잘 이용하셔서 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지주의 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행동주의와 인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인지주의, 행동주의까지 다시 더듬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